더도 말도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껴들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토론회 사이자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추석날 부모님이 고향집에 내려오라고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3일 동안 집 빈다고 놀러오라고 한다면 고향집 가야 되나 여자친구 집 가야 되나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우리 여자분들은 반대로 남자친구 집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해볼까요? 먼저 부모님 집에 간다의 해운대 설레임 우리 김규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규혁입니다. 네. 네. 다음은 여자친구 집에 간다의 낙성대 더 설레임 우리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사회장반. 네네네. 아, 근데 네네. 우리 집은 서울인데 네네. 여자친구 집은 어디고 우리 고향은 어딘가? 아, 고향 집은 해남 땅끝 마을이고요. 아이고. 그리고 여자친구 집은 인천입니다. 아, 오케이. 인천. 네. 아, 네. 지겠네. 나 이거 고향 가려고 어. 표 없는데 이거 어렵게 한 장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어, 잘했네. 블로그 막 이거 찾아가지고 어, 겨우 하나 막 비싸게 구한 거. 그래 그래 그래. 진짜 구한 거. 근데 여자친구 집이 빈 거 아니야? 네. 잘 됐네. 고향 내려가면 되지. 그래도 예, 고향 가야죠. 그럼. 네. 어, 엄마. 그렇지. 어, 이번엔 표를 묶고해서. 어, 못 갈 것 같아. 완전 쓰레기네 저거. 못 가, 못 가. 역시. 아예 아예 못 간다고. 저걸 찢어버리네. 어, 어, 어. 알았어. 어, 아빠랑 잘 있어. 어. 자, 참나. 자, 여러분들. 야. 부모님은 내년 설에도 볼 수 있고 주말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요. 네. 이번에 아니면 내년에는 못 봐요. 왜요? 아니 바뀌니까. 뭔 소리야. 야 역시 뭐야 누가 뭐, 요즘 여자친구 1년 이상 만나. 와 대단하다. 바뀌니까 어. 어? 아니 어. 100%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뀔 수도 있어서 못 볼 수 있다 이거죠. 어. 하지만은 내년에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바뀝니다. 어. 뭐 아빠가 특별히 뭐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뭐 엄마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고향 가면은 뭐예요. 고향 가가지고 뭐야? 엄마 딱 인사하고 아빠한테 인사하고 밥 한 어. 그릇 먹고 그 뭐야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러고 있다가 어. 뭐야 동네 마실이나 한번 이렇게 나가고 아 그죠 그죠 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야 어. 스마트폰 이렇게 하다가 어. 이걸 뭐야 뭐야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또 뭐 지겨우니까 어. 아. 빨리 올라가려고 어. 어? 그리고 거기 가봤자 맨날 엄마가 야 결혼 언제 하냐 결혼 언제 하냐 이 말밖에 안 해요 3일 내내 어? 근데 지금 여자친구 집이 비었대요. 엄마 나 이번에 결혼합니다. 뭔 소리야? 뭐 하는 소리야? 아니지 여러분들 어.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어떻게 해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이라는 자고로 가족들과 함께해야 행복하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고향 가서 부모님 만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 어, 고향이 딱 내려가는데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엄마가 나와서 마중을 해줘요. 우리 새끼 왔냐고 아.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자고 밥 차려놨다고 그러면서 아. 정답게 반겨줍니다. 그리고 아. 아버지께서는 집안에서 이렇게 뒷짐 주시고 왔냐 그러면서 무심하게 맞아, 아버지는 맞아, 좀 맞아. 무심하시잖아요. 아, 이렇게 맞아. 반겨주시고 네, 또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흔이 넘기셨는데 어. 아직도 정정하세요. 그 어. 할머니께서 날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손주 오랜만에 꽃차 먹다 먹자. 아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 나 어렸을 때 그 꽃차 아니란 말이야. 아. 막 이렇게 정겹게 반겨주시는 그런 모습. 아이씨.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그리고 어렸을 때 키우던 내 새끼 백구, 내 동생 백구. 어, 백구. 백구가 어렸을 때는 새끼여가지고 눈도 못 떴었는데 어. 지금 갔더니 이만해졌어. 어. 어, 늠름한 남자가 됐길래 아이고 백구야 오랜만이다 하면서 머리를 싹 쓰다듬었더니 백구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물어? 아! 너 나 못 알아봐? 많이 변했어. 나 피나 여기? 누가 나 얘기하는데 껴들어 껴들어 죽어봐. 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네. 앞에 계신 우리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추석에 여자친구 집이 비었다 그래요. 3일 동안 비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 집에 찾아갑니까? 아니면 여자친구 집에 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뭐라고요? 여자친구 집에 여자친구 집에 간다고요? 야 당연하지. 아 그래요? 여자친구 집이 비었어. 어? 이거 황금 찬스야. 아 찬스. 야 당연히 여자친구 집 가지. 여자친구 집 가는 거잖아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어. 저 뒤에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저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 카메라 한번 보세요. 어머니. 이런 애를 낳고
미역국을 드셨습니다. 오빠가 뭐 창피한 거 아니니까. 예. 여자친구네 집 간대요. 아, 그럴 수 있지. 나도 여자친구네 집 가. 그럼. 나는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야. 당연히 여자친구네 집 가는 게 맞는 거지. 뭐 맞네. 어? 옆에 여자친구야? 고향 가지 아시라. 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아, 예쁘신데 왜 그래요? 자. 아, 야, 무조건 고향 가. 예쁜데 왜 그래요? 예쁜데. 내년 되면 바뀌니까. 무조건 고향 가라고. 자, 여러분. 네네. 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가 부모 입장이야. 어? 부모 입장이야. 내 아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친구 비었다고 집이 비었다고 하면은 고향 안 내려오고 내 아들이 여자친구 집 가는 걸 바래요. 그리고 내 딸이 어? 고향이 안 내려오고 남자친구네 집 간. 이놈이 기집애를 그냥.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부모님 입장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입장만 한번 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야? 여자친구 집이 인천이고 고향은 해남이야. 아,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우 그 해남까지 차 밀려서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요. 고향이 인천이고 여자친구 집이 해남이어도 해남 갑니다. 뭔 소리야? 완전 쓰레기네 이거? 역시 야 대단해요. 여자친구 집이 해남인데 해남을 간다고? 역시. 자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자 착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 착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아까 이상준 씨가 뭐 부모님은 안 바뀐다 그러는데 부모님은 안 바뀌어도 부모님 변합니다. 한 해가 갈수록 부모님의 주름살 늘어나고 부모님 그렇죠? 늙어가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늙어가는 모습 자주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게 바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고향 내려가십시오. 아셨죠? 자 이상준 씨 잘 생각해봐. 너 만약에 너를 위해서 연골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어머니께서 너 내려온다 그래갖고 맛있는 음식 하려고 시장에서 막 이만큼 막 음식 재료를 사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음식을 딱 차려놨어. 그 맛있는 음식 너 안 먹을 거야? 아 여자친구가 끓여준 라면이 더 맛있어. 뭔 소리야. 야, 너 여자친구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여자친구 아빠 숟가락으로 밥 먹어봤냐? 그게 뭐야? 아빠 숟가락이요? 그게 뭐야? 묵직해. 아 맞아. 묵직해. 와, 나 무슨 5kg 때 아령으로 밥 먹는 거야. 너 맞다는 소리야. 그거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야. 너 잘 생각해. 너 만약에 여자친구 집에 가잖아. 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 엄청나다 너. 너 고향 가잖아? 여자친구 생각 엄청난다. 뭔 소리야? 혼자 있다고 혼자. 야, 너 자꾸 왜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하자고. 네. 어, 네 말대로 여자친구 버리고 고향에 가. 그럼 고향 가가지고 이제 추석 끝나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올 때 어떻게 우리 엄마가 또 이만큼 막 밑반찬 막 양손에 막 챙겨. 아, 엄마 귀찮아. 아, 그냥 갈게. 아, 진짜 이런 거 왜 줘? 그래가지고 이거 대 챙겨가. 어, 가고 버스 타고 이제 딱 이렇게 잡고 가는데. 그래서 씨 방구 냄새가 나. 아, 짜증나. 누가 꼈어? 아, 누구야? 누가 꼈지? 아, 짜증나 진짜. 매너덥게. 아이고, 아 김치 터졌네. 아 그게, 야 맞아. 내 김치네. 아 그 왜 터졌어? 아 몸에 질질 새네 이거. 아 그 왜 터진 거야? 이거 어떡 하냐? 아 엄마네 이거 통에 넣어주지 이거. 비닐봉지에다가 싸주면 어떡해. 아이 두 번 싸지 왜 한 번 쐈대? 아 사람들 다 나 쳐다보네. 아씨. 아 창피해. 아. 자는 척 해야겠다. 아, 왜 자꾸 나 쳐다보는 것 같아. 아, 버스 아저씨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아, 아저씨 왜 나한테 와. 아저씨, 그, 가면 되잖아. 왜 내리라고 해요. 아, 내리라고 할 것까지 없잖아. 아, 잠깐만 와서 내릴게. 밀지 마. 아, 이거 챙겨가야 돼. 우리 엄마 좀. 아, 내리지 마. 아, 밀지 마. 내리지 마. 아이, 아저씨. 아, 그냥 가면 어떻게 이거 다 엎었네.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이거 젓갈김치네. 젓갈이요? 아, 이거 왜. 꽃게 한 마리가 왜 기어가? 뭔 소리야 꽃게가 왜 기어가? 아 엄마 김치에다 꽃게 넣었나 보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엎어지고 주워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휴게소에서 혼자 뭐해 이거를. 아? 엄마가 해준 건데 이거. 아 맛은 봐야 될 텐데. 어 저기요 여기 라면 한 그릇만. 뭐야? 그래서 휴게소에서 라면 혼자 치고 게 김치 라면에 김치 이래 먹는 거야? 어? 집에 들어가 엄마 전화 오잖아. 잘 먹고 있냐고. 아 엄마 그거 다 터져가지고 그거 다 버렸어. 어, 아 맛은 봤어. 아 뭐 또 보내줘. 아 보내지 마. 아 귀찮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엄마 또 보내줬대. 그래서 터미널에 갔지 이거 받으러. 터미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 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야? 아 내 김치 또 터졌네. 뭐 이렇게 터져? 뭐 이렇게 터져? 김치가? 아, 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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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 자꾸 싸 터지게. 아 이거 어떡하냐. 엄마 싸줬는데 이거. 여기 라면 하나 주세요. 뭐야 뭐 라면 먹겠어. 토이렛에서 이래게 완전히 소리 내는 거라고. 먹지 취향이 좋다고. 알겠습니다. 있어,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초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향에 내려가서 엄마가 끓여준 맛있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고향의 냄새 맡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고향으로 출발하십시오. 김규기였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뭐 고향의 냄새 좋죠. 예. 하지만 여러분들 여자친구 방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자친구 집에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1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는 고향 집에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과 나왔나요?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김규혁 패! 아, 네! 야, 진짜 대단하다, 너희들! 고양이 안, 야, 고양이 안 간다고? 다음 주 사망 토론 주제는 추석에 용돈으로 작은 아버지가 10만 원을 주시고 큰 아버지가 만 원을 주셨다면 누가 큰아버지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사망토론의 예정이었습니다.